손지 오징어지 헷갈리는 지경까지 일을 넣었어. 근데 내가 목격한 바로는 그 동생이 더 아파 보이는 것 같기도 해. 뭘까? 뭐야,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. 아니, 그러니까 어제 왔던 걔. 걔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 이거지? 6살 때부터 똘똘했구만. 에이, 연예인이 시간 맞춰 오질 않지? 괜히 뛰었네. 이런 거 아닌데? 그냥 사소한 애정 표현이지. 같은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무슨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. 티오 꿀꿀? 어? 아, 이제 어디가 없어. 시선 피하지 말라고. 된다. 아직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.